안녕하세요. 세미나 읽어주는 남자 토크화이트의 고성 PD입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하면서 배우는 머신러닝의 현실적인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 라벨링입니다. 학습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들을 준비하고 데이터마다 AI가 인식할 수 있는 속성값을 붙이는 작업이 데이터 라벨링인데 이 과정이 머신러닝 작업의 바틀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만 개의 데이터가 아닌 똘똘한 데이터 몇백 개만 갖고 머신러닝을 하는 액티브 러닝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똘똘한 데이터가 무엇이고 어떻게 선별하느냐는 점입니다. 머신러닝은 이제 과거에 오랫동안 연구돼서 뭐 어떤 데이터가 어떤 경향성이 있다 이런 걸 얘기해주는 게 이제 머신러닝이 해주는 일인데 뭐 그 색칠해 보면 왼쪽에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 특징을 봤더니 노란색 계열 있고 빨간색 계열 있고 뭐 조금 다른 색깔의 계열이 있더라. 이걸 찾아내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색칠이 네.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게 레이블이 잘 되면 네. 그다음에 이제 학습시키기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좋아지는 네. 거죠. 슈퍼바이저러닝같이 시키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이런 경계선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경계를 따라서 요 경계 왼쪽에 있는 이 색깔이고 요 경계 두 개 경계선이 노란색이고 이 경계 오른쪽에 있으면 빨간색일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학습이라는 거는 결국 이 경계선을 얼마나 정확하게 찾아내느냐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레이블링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과거에는 우리가 레이블이라는 걸 이제 연구실에서 하기도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의 개수를 가지고 레이블링 했어요. 방금 보셨던 라이다도 보셨지만 뭐 센서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데이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이제 사람이 이제 할 수 없는 수준의 양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는데요. 데이터를 누군가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사람이 가장 덜 개입하면서 다 한국과 같은 효과를 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통계학적으로 보면 흩어져 있는 데이터 셋이 있는데 그중에 정확한 표본 셋을 딱 구하면 네. 나머지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표본을 구하려면 다 봐야 된다는 또 모순이 있죠. 그래서 나온 방법이 이제 최근에 나온 방법이 액티브 러닝이라는 방법인데요. 액티브 러닝은 일단은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데이터만 선택을 해서 학습을 하자는 거죠. 표본을 잘 구해서. 근데 표본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저희 방점을 찍는 게 머신러닝의 핵심은 라벨링 데이터를 해서 정보량을 봤을 때 이제 데이터로 구분하는 건데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정보량이 높은 거. 그러면 예를 들어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데 긴가민가한 데이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면 네. 좋은 머신러닝 모델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보량을 많은 거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된다면 언레이블 데이터들이 있고요. 초기에 일부 사람이 개입해서 일부 만듭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키죠. 일단 초기 부정확하지만 모델이 이미 완성이 되면요. 그 데이터 가지고 예측도 할 수 있지만 그 데이터로 언레이블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거는 좀 잘 모르겠다. A인지 B인지 긴가민가하다는 걸 이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긴가민가한 것들 뽑아내서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죠. 아, 이거 그러니까 경계 근처에 있는 것들. 근처에 있는 네. 것들. 그래서 A인지 B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내가 판단 못하겠다 이런 걸 뽑아주면 사람이 이건 A야 라고 다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을 또 모아서 학습을 하면 점진적으로 이제 모델이 정확도가 경계가 이제 모호했던 부분들이 확실해지면서 더 잘 구분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액티브 러닝의 핵심 연구는 결국 이 데이터 셀렉션을 어떻게 잘할 거냐가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 셀렉션에 이제 현재까지 나온 아이디어들은 결국 얼만큼 모호하다. 그 모호함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A인지 B인지 모른다라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거냐.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확률이 전체적으로 봤는데 A라고 말하는데 확신이 한 40%밖에 없다. 예. 그럼 낮은 걸 고르자. 데이터들 봤는데 구분자를. 그게 첫 번째 시도했던 거고요. 오케이. 그걸 했는데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면 A라고 말할 확신이 한 4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클래스들은 1%도 안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전체를 놓고 봤더니 A라고 말하는 게 확신이 높은데?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네, 높은데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두 번째 방법은 그러면 세상이 두 개를 골라서 두 개 격차가 작은 거. 예를 들어 A는 한 33%고요. 여전히 확신은 낮죠. 근데 B는 32%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인지 B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해서 40%짜리보다는 혹은 뭐 20%가 있고 1%짜리가 여러 개 있는 것보다는 이게 더 불확실하다. A인지 B인지 아예 모르고 있다. 이제 그런 거 고르자가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아예 수학적으로 정보 엔트로피라는 계산법을 써서 불확실성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것들을 써서 해보자가 이제 최근 내용이고요. 뭐 짧게 엔트로피 설명드리면 컴퓨터학에서 물리에서 말하는 엔트로피를 가져와가지고 정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엔트로피가 높다라는 거는 미래의 어떤 결정이 어디로 갈지 튈지 모른다는 뜻이어서 네. 거꾸로 얘기하면 예측이 어렵다라가 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이제 정보량이 많다라는 뜻이고요. 정보량이 많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엔트로피 높다는 얘기고 그러면 예측을 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동전을 저희가 던지잖아요. 동전 한 면에 자석을 붙여서 무조건 그쪽 갈 수 있게 하면 엔트로피는 이제 0이 됩니다. 그렇죠. 네. 혹은 뭐 뒷면이 나오도록 해서 1이 0이 되죠. 근데 동일한 확률이 있다. 그러면 확률상 50%잖아요. 그러면 엔트로피가 제일 높은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예측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뭐 네. 복글복이 제일 높은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엔트로피가 높다. 그럼 불확실성이 엄청 높고 우리가 어떻게 말해도 찍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모아서 교육을 잘 시켜보자라는 네.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액티브 러닝이 이거는 정말 기업체에서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기업체에서 뭔가 단기간 내에 뭔가 빨리빨리 결과를 빨리 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그 방대한 데이터들을 다 레이블링 한다는 것은 뭐 이론적으로 가능하겠지만 네. 훨씬 더 불가능한 거니까, 리소스가 네네. 부족하니까. 네. 그럴 때 이런 걸 스마트하게 잘 쓰면 되게 좋겠죠. 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그래서 학계에서는 조금 뭐 액티브 러닝 보는 방향이 좀 자동화가 좀 쉽지 않은데 현실적으로는 데이터 많은 거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데이터 선택의 문제로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연구는 그래서 액티브 러닝을 잘하자보다는 그 틀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네. 설명드릴 거 있는데 내용은 선택이라는 걸 어떻게 좋게 할 거냐, 이게 이제 핵심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러닝 순서 보시면 처음에 데이터 모아놓은 것 중에 잘 정제해서 그 중에 일부,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선택해서 잘 정제한 다음에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레이블링을 하고요. 예를 들어 한 100만 개 정도 데이터 중에 한 1000개를 골라서 레이블링 잘 합니다. 일단 모델을 만들어요. 이때 이제 또 질문이 오는 게 그럼 1000개를 어떻게 고르냐. 1000개를 잘 고르면 한 번에 더 쉽게 해결할 수도 있는데 액티브 러닝은 이제 그거 잘못 고를 수 있다 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랜덤하게 선택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저희가 새로운 데이터를 골라야 되는데 이거를 사람이 고르는 게 아니라 방금 학습해놓은 모델에서 결과를 냈을 때 아까 말한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 다르지만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높은 거 를 순서대로 골라서 그 중에 또 한 100개 해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원하는 수준이 될 때까지 계속 해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액티브 러닝을 반복해서 어쨌든 100만 개 데이터 중에 한 저희가 최소로 한 이 정도만 했더니 결과 좋아지더라 를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여기서 또 오는 게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요? 또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면 이 임계점을 또 누가 정하느냐 문제가 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뭐 데이터 선택하는 방법론들은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